여긴 어딘가요? 폴리카 촬영장인가요? 아니요, 여긴 더쇼입니다. 비판 선물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보내주셨어요. 제가 살짝 고민했는데 제 파우치에 있는 브라운입니다. 근데 어떤 색깔을 보내주셨어요? 전 브라운 썼는데 애쉬 블랙 색깔을 보내줘서 이제 좀 진하게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아이라인도 보내줬어요. 아! 세번째 떨어졌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사실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건 제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 의상이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행복한 낸시를 보고 있습니다. 오빠 상큼 귀여워. 제가 멤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퍼뜨렸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메탈 글리터인데요. 제가 이걸 진짜 사랑해요. 오, 이번 제가 안 써본 색상 하나 줬는데 근데 오렌지를 보내줬어요. 아, 이거 또 내가 뭔가 다 퍼뜨릴 것 같아. 폴리카, 폴리카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개강을 해서 처음으로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에 학교 공부하러 아니고 뭐 먹으려고 가요. 맛있게. 그러다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대학생활을 여태까지 했고 그래서 데뷔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연이가 새내기라서 걱정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막 친구도 많이 생길 거고 동기들이 있잖아요. 동기들이 다 챙겨주실 거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랑 친구를 해주세요. 제가 나윤이네 학교에도 제 친구가 나윤이 선배를 있고 그 낸시네 학교에도 저의 선배가 있어서 제가 둘 다한테 늘 기억해 봐달라고 말해요. 멋있네요. 제가 이번 아쉬워. 학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모두 응원,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저번에도 했었어요. 화이팅! 그렇죠, 말이 짧았어요. 이거는 저의 애장품입니다. 저희 아버지 생일 선물로 제가 아빠 아침에 아메리카노 먹어? 하면서 아메리카노 같이 타라고 아빠 이렇게 휴대하기 쉽게 그래서 제가 사드렸는데 제가 1+1으로 샀는데 하면 제가 가졌어요.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제 생일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으로 샀어요. 저 인터넷 쇼핑 하는 방법도 모르고 쇼핑은 가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사실 인터넷 쇼핑 맨날 하고 싶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샀습니다. 요즘 계속 이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두피가 시원한 느낌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데이지 씨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다 좋은데 그냥 계속 한 개만 계속 하는 게 참 질릴 뿐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럼 내려가자. 1번 음식 내려가. 화이팅! MC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같은 성!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다들! 아, 뒤쪽에 붙였어! 저희 오늘 막상 금박 기념 미니 팬미팅을 하게 돼서 너희들을 위해 고공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진심이 담긴 거니까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메리들 없었으면 이렇게 달리지 못했을 거예요. 메리들! 그만 나만큼만 아 저기 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나이스 캐스터 희켄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곧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힘들 텐데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랑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을 편지로 다 담을 순 없지만 최대한 꽉꽉 담아서 제가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꽉꽉 채워드릴 거예요. 진짜 짧은 시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멋있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맨날 나올 수 있어요? 새벽에 시작했던 것도 많았는데 진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앨범 때도 많은 응원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너희들 사랑해요. 저한테 항상 편지를 써주시는 두 분인데 이번에 올출 하셔서 이벤트로 이렇게 편지 쓰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팬분들의 편지를 받고 힘을 받은 것처럼 제 편지가 조금이나마 힘과 응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썼습니다. 뭔가 팬분들한테 편지를 받으면 항상 답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웠거든요. 편지로나마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보러 오는 게 진짜 하루 종일 저희를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희를 응원해 주신 마음이 크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저희랑 같이 고생한 만큼 이번 활동에도 결과도 좋았으니까 이번 활동도 같이 힘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팬분한테 오늘 선물을 받았거든요. 비타민을 딱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편지가 하나하나씩 써있는 거예요. 사랑해 막 이런 것도 써있고 막 힘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많고 진짜 이벤트 받은 기분이에요. 약간 주희 멋져. 이렇게 써놨어. 주희 너무 소중해. 내 사랑해. 저 되게 감동이에요.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봐요.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이 거기 있을 거예요. 거울에 저 있어. 대박이죠. 비타민 먹고 힘내는 것보다 이 글귀 보고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 V앱을 태아랑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곧 또 다시 V앱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동갑이어서 그런가 전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얘랑. 맞아요. 제가 낯을 원래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나한테 안 가렸어. 진짜 웃기고 있네. 지금도 가리고 있는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음식점에서 제가 주문도 잘 못했어요. 너무 맞아. 그래가지고 막 옆에 걔가 너가 대신 주문해줘 말했는데 지금은 주문도 잘할 수 있고 대학교에서도 제가 먼저 말도 많이 걸려고 많이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V앱에서 태아씨 호랑이티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다음에는 당연히 고팔즈 하면 호랑이티를 매일 입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속! 이거 해야죠. 도장 이렇게 딱 찍어줘야 돼. 그럼 나이도 그때 한번 레전드 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본방에서 만나자. 화이팅! 안녕! 활동 앞바지가 보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인기가요 하면 진짜 끝이에요. 방이니까 안무를 좀 바꿨어요. 빵이네. 한번 인사할 거예요. 제가 도라지 매즙을 먹으면은 네, 기관지가 건강해진다는 말을 듣고 도라지 배즙을 먹자마자 감기에 걸릴 거예요. 감기야, 저리 가. 마지막 무대 보태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분량이 없는데 제 목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 팬미팅이었는데 가서 거의 사실 말도 못하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고맙고 사랑하는 베리즈 고마워. 마지막 뮤즈뱅크를 마쳤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 여러분들 보면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뿜뿜 뿜뿜. 저희가 막방이 올 줄은 생각 못
못하고 이제 계속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아 그냥 막방 죽구나 했는데 오늘이 진짜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뭔가 아쉽고 그렇기만 하네요. 시작할 때쯤에 패딩을 입었는데 날씨가 이제 너무 따뜻해졌어요. 활동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뽑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희가 1등을 했잖아요. 메리드! 진짜 메리드 덕분에 팬더여서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스태프분들도 진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매니저님들도 맨날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옆에서 스타일리스트 보름 언니가 고양님 들었죠?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근데 사실 저 편지를 처음 받아보거든요. 아, 처음 쓰는 거래요, 부모님 다음으로. 힘들 때 딱 생각이 난 거잖아요, 제가. 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자기 하나 사라져도 저는 별로 상관없고 잘 모를 것 같고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막 저는 진짜 안 보였거든요. 맨날 보이시다가 안 보이면은 왜 안 보이시지? 막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안부를 남겨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제이 씨가 유독 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 진짜 많아요. 내 정이 더 큰 거 아니야? 막 이래. 내 봐요. 막방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신 분들도 집에서 저희 세계 있는 대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말씀 해주세요. 네. 저 행님들은 톡톡우 보고 있어요. 사진 안에는 다 제가 있어요. 너무 예쁘다. 아, 나다. 한 장이 비어요. 그거 내 사진 끼워놓으려고 그러는 아니야, 아니야. 다이어트해? 응. 왜? 뿜뿜 할까 하면서 5kg가 떴습니다. 우! 바바바바. 어떤 분들은 활동할 때 이게 힘들고 피곤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거나 살찔 틈이 없대요. 근데 왜 그렇지? 저는 활동만 하면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고 내려옵니다. 서장문 선배님께서 드셔야 하는 물병 같은데 구론산 밤원들을 함께 찍었습니다. 구론산 쇼!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1위를 저희가 6번 토마토 먹을래? 멤버들이 토마토를 되게 안 좋아해요. 주희 씨는 좋아해요? 네. 저는 싫어하는 게 없어요. 저희 하트가 준비했으니까 살짝 기대해주세요. 막방! 크로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기가요! 저기 종현 씨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보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가주실래요? 와, 저 화면이 한 15년 가는데? 어떤 게 나나? 화면이었지. 사랑해, 사랑해. 오늘이 조금 막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 어떤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들이 많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메리들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방하겠습니다. 저희 사람들이 저희 이제까지 막 무서워요. 맞아요. 난 너 아니죠.